여름으로 접어드는 이달 극장가는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되면서 성인물이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노골적인 섹스신과 폭력 등을 등장시켜 미성년자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이달 개봉 영화는 평소 2배 이상인 10편가량이 됩니다. 우선 24일 개봉하는 위험한 관계는 스크림 시리즈로 잘 알려진 니브 캠벨이 전라 연기를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자 주인공을 비롯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입니다. 32살의 이혼녀와 19 소년의 사랑을 그린 박철수 감독의 한국 영화 녹색 의자도 과감한 섹스신과 알몸 연기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 오는 10일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 어린 소녀의 사랑을 그린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 권태와 두 배가량의 나이차가 나는 배우들의 애정관계를 다룬 마더도 18세 이상 관람 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왕가위와 스티븐 소더버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등 세 거장 감독의 성에 대한 각기 다른 시선을 그린 옴니버스 영화 에로스는 공리의 파격적인 러브신에 대한 관심 속에 24일부터 상영에 들어갑니다.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도 과감한 성 묘사로 18세 이상만 볼 수 있습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대사를 담은 한국 영화 연애 목적도 주연 배우 강혜정과 박해일의 섹스신과 노골적인 대사로 18세 이상 관람 등급에 합류했습니다.